예, 앞서 보신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추진할 때 정부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합의 당시 일본에서 10억 엔이 들어오는 걸 윤 당선인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 12월 외교부와 윤 당선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오늘 정의기억연대 입장 들어보시죠. 그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이제 이 스크린 내려서 같이 봤고요. 제 기억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전날 뭐 윤미향 대표가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장에 그 당시 공유했던 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그러니까 합의가 발표됐을 당시 기자회견문을 보고서야 정확한 내용을 알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 거죠? 네. 이상희 정의연 이사는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외교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이 당일 보도를 통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죠. 아직 5년도 안 된 일이니까 외교부 당국자들의 기억도 뭐 아직은 선명할 텐데 당시 이 협상에 관여했던 외교부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당시 일본과 협상 라인에 있었던 정부 핵심 인사들은 윤 당선인과 상반된 주장을 펼칩니다. 이 당시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윤 대표가 외교부 담당 실무진과 식사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유선전화로 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소통했다는 건 윤 당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윤 당선인 측도 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를 받았고 이는 체결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밤이었다고 어제 더불어시민당이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엔 이 협상 당일 통보를 받았다고 해 시점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뭐 통보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윤 당선인이 이 협상 내용에 관여한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런 연장선인지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 통보엔 불가역적 해결 또는 이 소녀상 철거 같은 민감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한 당시 외교라인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윤 대표에게 합의 내용의 핵심 골자를 모두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윤 대표의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후 이 정대협 반응을 외교부 관계자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쪽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활동가들의 노력이 뭐 전체적으로 훼손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불편하더라도 이번에 밝혀야 할 건 꼭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